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사무엘상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아이로 키우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험난하고 또 미혹과 유혹이 다양하고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 우리 자녀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은 누구나 다 절감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세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 정말 이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복, 하나님의 그 선물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는, 변화를 시키는,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하는 것, 이것은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도, 바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또 이러한 나라와 교회가 바로 서고 정상적인 바람직한 교회요 나라로 사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도 바로 서게 되고 사회도 안정이 되고 나라도 건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뭐냐?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자녀로 하여금 세상의 눈을 돌리게 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엇박자가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 가정 속에 담고 있는 그 가정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가정의 학대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대, 심지어는 그 학대로 인하여서 죽는 어린아이가 통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년 사이에 약 배가 되는 그러한 학대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기능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결손 가정의 숫자, 부모가 헤어져서 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는 이러한 참 고통스러운 그러한 아이들의 그 상황, 날이 갈수록 지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자녀로서 키울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바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목적이 한나로 하여금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들을 주지 않는, 아들이 없는 이러한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종의 그 마음과 그 불쌍한 처지를 후어 살펴주셔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신다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아이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말입니다. 나실인. 이 구약 성경의 그 나실인의 그 특징은 바로 세 가지로 이 귀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포도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먹지 않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술이라고 하면 주로 포도에서 그 술을 이렇게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포도에서 나오는 그러한 술뿐만이 아니라 아예 포도즙도 포도나무의 열매도 쳐다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이러한 결단이. 그래서 세상에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는 세상과는 완전히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하고 성결한 아이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서 드린다. 이러한 의미로 나실인으로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이 나실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자동적으로 된 아이도 있지만 이와 같이 사무엘처럼 한나 부모를 통하여서 나실인으로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나실인은 죽은 자를 만지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를. 죽은 시체를 전혀 만지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그 죽음에 대한 이러한 모든 생명의 반대인 죽음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리시는 분이요. 치료하시는 분이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관여하는 일하고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리는 평생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이 머리카락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이요. 세상과의 구별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진 자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사무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들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예약을 했어요. 예약.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 응답에 또 과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한다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으면은 그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엘리 제사장이 아니 저 여자가 좀 술에 취했구나. 아주 실성할 정도로 그냥 뭐 흥얼거리면서 몸을 뭐 가누지 못하면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마치 술 취한 자가 그냥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되기까지 기도를 했겠냐.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묻지 않습니까? 여인아, 어찌하여 그 술을 마셨느냐?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니 제사장님, 나를 그런 여자로 묻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이 아들을 갖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엘리 제사장이 탐복을 했어요. 감탄했어요. 아, 그
그러느냐?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하고 내가 원한다. 기도해 주겠다. 네? 이렇게 그 말을 듣자마자 그 한나가 갑자기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한나의 마음속에는 그 제사장,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식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근심의 얼굴에 빛이 확 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올 수도 있고 또한 주의 종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그 확신이 올 수 있는 말씀을 받을 때가 있고 또한 드물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러한 확신과 응답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남편과 함께 맨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지금 말로 말하면 뭐예요? 새벽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걸 확신하고 한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그 라못이라고 하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해주셨더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얻는 것이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세 가지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선지자 중에, 제사장 중에 사무엘만큼은 흠이 없어요. 일생 동안에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만큼 이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했고 또 사무엘이 잉태될 때까지 참으로 불철주야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한 잉태됨에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나 참 기도를 많이 했겠냐 이거.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죠. 성경의 전체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맨 먼저 자녀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들이 저 딸이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위하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그 자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자녀를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첫 번째 우선순위라 이 우선순위. 기도의 힘으로 잉태하고 길러진 아이는 기도의 목적대로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각 개인에게 다른 목적이 있지만 공통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그릇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는 안 된다. 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에 어떠한 목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재주가 딸로 있는데 그냥 무조건 무슨 교수가 되고 학박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 다른 재주로 어떤 특별한 기교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마치 블라셀에게 그 성전을 만드는 기구를 만드는 특별한 재능을 준 그러한 은사가 있었듯이 이 부모는 자녀들의 은사, 자녀들의 그 재능을 잘 파악해요. 그리고 그 재능대로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한나가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안달하지 말고 우리는 묵묵히 참아서 그 자녀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요. 그런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부모들이 중단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응답이 아닌 모양이다. 이젠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거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내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명령에 순종해야 돼. 이거 하나의 명령입니다. 자녀를 보살피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자녀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 목표를 두고 늘 참아 기다리는 급히 화내지 말고 급히 그냥 말을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이사야서 40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앙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37편 7절에 있는 말씀. 악인을 향하여 불평하지 말고 샘내지 말란 얘기예요. 질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너희가 보고자 할지라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채소가 풀이 무성하게 빨리 자라지만 빨리 세잔하고 잘라지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자식들 그냥 뭐 잘되는 것 같지만은 부러워할 것 없다.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고 그 때가 있고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부모가 먼저 발견하는 것이 그리고 그 발견하는 목적대로 키우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값싸지도 않아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를 키울 때, 나는 내 자녀를 너희 동생들과 너를 키울 때 정원수를 손보듯이 물주고 빌어주고 또 튀어나오면 잘라주고 이렇게 아름답게 너희를 정원수처럼 이렇게 기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아니 정원수는 너무 연약하지 않아요? 어려운 세파에 그 시달리면 금방 죽을 것 같은데요? 저 밖에 그냥 모든 풍상을 겪고 자라는 그 야생의 나무는 얼마나 강하고
굳건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물어봤어요, 어머니에게. 너무 위약하게 자라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야생의 나무는 쓸모가 없단다. 나중에 땔감밖에 되지 않아. 그러나 정성을 들이고 늘 물을 주고 또 잘라주고 이렇게 자라게 한 나무는 나중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복되게 보고 귀하게 보고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이미 한나의 마음 속에서부터 심장 속에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아직 자라지 않고 지금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자녀들 어머니의 심장 속에 있어요. 어머니의 맥박을 느끼게 하고 어머니의 숨소리를 느끼게 하고 부모의 아버지의 그 교훈과 책망과 이런 것을 늘 느끼는 그러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나중에 연로하셔서 책을 하나 쓰시려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내 가슴 속에 뿌려진 씨앗들. 이런 책. 아직 발간은 안 됐어요. 다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때가 되면은 그것을 발췌해서 책을 낼까 이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늘 자녀들 셋이 있는데 그 자녀들 마음속에 품고 사시는 너희는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뿌려진 씨앗들이야. 그만큼 이 부모의 사랑과 그 자녀에 대한 각별한 그 배려와 그 사랑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녀가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어머니의 그 음성이 들려요.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나에게 해주셨던 그 교훈과 책망이 늘 함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바로 돌아. 이것이 부모가 참 자녀에게 심어줄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것. 이것은 교회에서 심어줄 수 없어요. 이것은 나라의 어떤 교육기관이 심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감당해야 될 것은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떠한 기관도 자녀들의 정서와 자녀들의 그 사고방식과 바른 절제와 인내와 경건한 모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는 그러한 가정에 있다면 그 아이가 그 상처를 입겠냐 이게 상처. 아까 얘기한 대로 부모가 참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가 매일 싸운다면 그 자녀가 얼마나 불안을 느끼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영상 매체들, 자녀가 접하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이러한 문화들, 이러한 그러한 문화의 미혹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학교나 교회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닥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길은 제시해 줄 수 있지만 부모만큼 자녀에게 바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어요.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 얼마나 이 어거스틴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개하게 된 그 궁극적인 그 동기가 바로 어머니의 기도. 이순신 장군의 기도. 어머니. 율곡의 어머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부모는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될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서 앉았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폭발적인 문자적인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문자적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교훈의 말씀 늘 마음속에 있어요. 늘. 그러면서 때로는 채찍과 꾸지람 이러한 것이 있었지만은 이러한 것 때문에 절제가 있게 되고 바른 길을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와 그 절제의 능력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늘 자녀를 포용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잘 나가는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잘 보면은 그냥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반항하고 말 안 듣고 이런 경우가 많이. 그러나 이 누가복음 5장 20절에 그 탕자의 아버지의 그 사랑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동네 어귀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기도하는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들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결국은 그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그 아들이 회개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탕자의 아들을 껴안고 그냥 볼에다 입을 맞추고 키스를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게 하고 손을 잡고 잔치를 벌이는 이러한 그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자녀와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의 그 의사소통 이것이 자녀들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증가해 간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좋은 대인관계를 맺을 능력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행동할 때 네 가지의 의사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화합하고 응답하는 황상태. 둘째는 순응하는 상태. 셋째는 저항하는 상태, 넷째는 무시하는 이러한 상태. 이 네 가지 중에 화응 방식, 정말 자녀와 화합하고 대응하는 이러한 소통 방식이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줘.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도 향상시키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녀로서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와 소통이 없고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를 훈계한다면 가서 화부터 벌컥내고 너는 안 돼.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망이 없어. 이렇게 그냥 부정적으로 벌컥 화를 내면서 자녀를 그냥 때로는 그냥 뺨을 때린다는 이건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 심리학자들이 제일 이게 자녀를 그냥 망가뜨리는 방법이 하나가 생각하지 않고 미리 계산하지 않고 화나는 대로 자녀를 그냥 훅어패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얼굴을 훅어패는 거.
손으로 때리는 거, 이것은 아이를, 영혼을 갖다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말 이것만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회초리 그 조달 방법이 있잖아요. 저도 그걸 많이 해봤습니다. 회초리 해갖고 와. 회초리. 그러면 자녀가 회초리를 해가지고 이거 좀 안 아프게 좀 뾰족한 거 싹 좀 맨들맨들한 거 이런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맞는가? 그 이유를 깨닫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부모들은 그 시간에 마음을 가라앉혀요. 절제는 이성을 찾는 거예요.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그냥 막 회초리를 때리는 것보다는 그냥 땅바닥을 그냥 종아리를 걷게 하고 땅바닥을 흘러치면 얼마나 맞는 것보다 더 무섭구만. 그리고 나서 자녀를 초단한 후에 또 사랑을 베풀고 늘 맛있는 음식을 해서 자녀에게 먹이고 이 회복시키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자녀가 건전하고 또 아름답고 바른 자녀로서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회개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 부모의 초단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초단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잘못됐을 때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은 가르쳐야 되고 말을 안 들을 때는 초단을 해야 되지만 감정을 실어서 이해를 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초단하는 것은 지금 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너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해를 시켜야 돼. 동기를 우선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초단하는구나. 이러한 절제가 부모와 자녀 간에 있게 되고 그래서 아름답게 그 후에는 화합하며 회복되는 이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 그 우리의 그 옛날 조선시대 조상들이 이 태교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해요. 태교. 그래서 그 칠지도라고 하는 태교 그 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뱃속에 있는 열 달이 자라나서 10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그만큼 우리가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자라는 거 이 부모와 직접적인 영적인 교통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한다가 그 위대한 사무엘을 그렇게 키우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배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아이가 잘할 것을 다 목표 설정을 바로 해서 목표 늘 마음속에 바른 목표를 설정. 이 아이에 대한 목표 설정 바로 저도 제 어머니에게 항상 말을 들은 게 관이야 궁사가 말이야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바른 0.01mm도 이게 빗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목표에 다다라서는 영 다른 방향으로 빗나가고만. 그래서 뭐든지 목표 설정을 바로. 그것이 큰 목표이든 작은 목표이든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 회사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분명한 목표 설정을 바로 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라고 늘 공부했던 것이 생각이 나.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녀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하는 마음.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자기의 사촌언니인 엘리사벳 잉태한 채로 갔을 때 그 엘리사벳 한 다섯 달 정도 그 요한이 이미 형이죠. 사촌 형이죠. 근데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내 주님의 어머니가 오시는구나. 이렇게 그 성령으로 예언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자 그 복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뻐 뛰놀았다. 기뻐 뛰어. 어머니가 그 주님을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미리 보고 내 주님을 내가 보니 어떤 일인가. 그러자 그 말이 엘리사벳의 그 복중에 있던 요한이 기쁘지. 이마만큼 어머니와 자녀와의 그 밀접한 영적인 교통,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어떤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당하기 전에 제 어머니 좀 만나기 원합니다. 실제로 있었더니 그 어머니가 이제 슬픈 마음으로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까이 갔더니 아들이 그냥 코를 콱 물어 뜯었다고 해요. 당신이 나를 내가 자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복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자라날 때 그 분노를 절대 숨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영혼이 깨지는 거예요. 영혼의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좀처럼 회복되기가 힘든 데미지를 입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지속적으로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부모의 태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자존감을 바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말을 늘 경청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요.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 야, 듣기 싫어. 야, 얘 얘기하지 마. 알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부모에게 좀 말하고 싶다. 그러면 듣기 싫어도 들어주라는 게 들어줘. 그때 치유가 일어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섭섭함과 이런 것들을, 또 화를 내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털어놓았을 때 이것이 바로 독소가 빠져나오듯이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과 함께 늘 감정을 같이 하는 태도,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고, 기뻐할 때 같이 웃어주는 것, 작은 일이고 큰 일인 상관이 없어. 같이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치유와 회복이 넘치, 정서상의 아주 감성이 풍부하게 되는 근원이 될 수가 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유교적인 그런 사고 방식에서 그 감정을 좀 억누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는 서양에서, 독일에서 장기간 공부하면서 이러한 부족함을 난 많이 느꼈어요. 이러한 유럽에 있는 서양인들은 이게 표현력이 좋아요. 그것도 그냥 표현을 해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해야 될 말도 얼굴 이렇게 딱딱하게 경직하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이 또 그러한 얘기를 잘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빨만 보여도, 야, 이빨 보여? 웃는 것뿐만 아니라 절제시키고 말. 이빨 보이면 때로는 맞기도 했어요, 우리 공부할 때. 야, 이빨 보여? 이게 얼마나 감정이 이렇게 위축되는지. 근데 그런 게 나중에 이것이 눌렀다가 그 압력이 세지면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들의 감정에 민감해요.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어줘요. 이렇게 되었을 때 감정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러한 정화의 상태, 마음의 정화,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정서를 가진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여러분, 아이들을 징계할 때 꼭 그 동기를 확인해야 돼요. 아이예요.
내가 왜 너를 징계하느냐 설명해 줘야 된다. 설명. 그리고 사랑의 톤으로 말합시다. 사랑의. 그냥 화를 팍 내면서 그냥 막 가진 마음속에 있는 그냥 분노가 그냥 확 치밀어오면서 그냥 저주한 마음 이런 말을 하면 빌어먹을 자식 말이야. 뭐. 빌어먹을 놈 말이야. 이런 옛날에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얼마나 진짜 자식이 빌어먹다니요. 그게 그 누가 한 말입니까? 그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응? 야, 이 살릴 놈아. 말을 해드려, 그 말이야. 총 이 축복받을 놈아 말이야. 이 그러면서 네, 좀 부드러운 태도로, 사랑의 톤으로, 어? 자녀를 살리고 자녀가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훈계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철저해야 돼. 이 부모가 참 철저해야 돼. 그리고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아이들은 실망합니다. 낙심하고 좌절을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 잘 믿지를 못해. 과거에 우리 부모가 약속을 안 지켰는데 하나님은 과연 지킬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인생의 그 모판과 같아요. 그 모를 또 좋은 모를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도 사랑을 많이 받아본 자녀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사랑을 주는 그 표현도 있어요. 왜냐? 자기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자녀와 공유해.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화낸 거 미안하다. 이렇게 니우침을 혼자서만 니우칠 게 자녀와 공유돼. 하나님께서도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 자녀와 자녀는 어떤 권위의식 안에서의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자녀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또한 아름다운 경건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초단할 때 뭐 서양 사람들 회초리를 대신에 뭐 이게 혁대를 빼가지고 이렇게 때린다고 그러고 조금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채찍처럼 말이야. 예, 우리 조상들이 참 연민해요. 이 회초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방법 이러한 절제의 방법,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자녀들과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사랑하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 그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를 주고 나서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냥 멋대로 떠나버린다면 그 상처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싸매야 됩니다.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은 그 징계하신 후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고쳐졌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늘 깨닫고 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다면은 우리가 진심으로 자녀를 아끼면서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자녀가 잘 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양육한다면은 얼마나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늘 깨어 있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1장 14절, 4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 물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노엽게 하면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 상처가 일생 동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이 부모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말씀을 공급하고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이 된다면 바로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가정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그 상처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녀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자비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